나이 차가 있어 보이는데? 띠동갑입니다. 이제 제가 69년 닭띠고요. 집사람이 80년. 아들 서울에. 서울 가서 만났는데 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참 뭐하고 있을 때 장모님 되신 분이 딸 아니면 노래를 택하라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서 노래를 포기하고 집사람 택했습니다. 계속 맨날 편지 주고 그래갖고 편지 써서 모르겠어요.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랬죠. 뭐 그 당시에는 뭐 갓 스물을 넘은 어린 아내와 결혼해 본격적인 약초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천문동 식혜를 할 만큼 아내도 산골 생활에 익숙해졌죠. 천문동을 해서 식혜를 먹는, 만들어서 먹어야만이 진짜 식혜를 먹었다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엿기름과 천문동을 넣고 밥솥에 3시간 동안 삭힌 밥을 솥에 붓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야, 천문동 넣어가지고 시켜. 뜨겁어요. 어때? 천문동 이곳이 담로에서 약이세, 약이요. 난 좋다고. 이곳 약초꾼들 사이에서는 진짜배기 식혜로 통한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도 호들갑 떨릴 하나 없는 산골 생활. 부부의 삶도 그렇게 자연에 맞춰져 가고 있죠. 부드럽게 찌은 더덕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굽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캐온 더덕이죠. 끓여갖고 반찬에 찜찜 주문하고 저희가 이거 그래갖고 큰 면을 소스하게 하고 요 먹고 요거 작은 면을 요거 갖고 걸려갖고 지금 요거 어려서 시집 왔어도 참 효부랍니다. 남편에겐 고마운 아내죠. 맛있어? 잘 먹어. 진짜 많았구만. 조가 삼간 입을 짓는 내 고향 청둥 땅 아기 연소 겉을 삼아 은밭길을 가노라며. 한때 화려한 도시의 무대를 꿈꿨던 아들은 이제 자연이란 더 큰 무대를 누비며 살아갑니다. 오, 이게 물 한 방울이 안 들어갔더니. 네, 물 한 방울 안 들어갔네. 네.